뭐야 이거? 나오나? 아이고 낚시 치워야 되는데 이거 낚시 좋아해가지고 제가 낚시가 보이냐? 내가 왔다. 아이고 의자는 그냥 개판이네 진짜. 집이 개판입니다. 아 골도 보이고 집이 개판인데. 아이고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야 이거? 아유 뭐야 이거? 아 눈탱이가 아유 좀 느낌 이상하네요. 아 눈탱이가 좀 그래요. 아살 진짜 많이 쪘네. 살이 한 엄청 불어가지고 하여튼 아 잡설이 많았습니다. 뭐잘 나오나? 혹시나 뭐 문재인 대통령님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 잠깐만 이거 시끄러워. 잠깐 뒷문 닫아야 되나? 잠시만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잠깐 딴 생각을 하세요. 뭐지 맛있는 생각 먹방 생각을 좀 하세요. 대통령 카카 잘 지내셨사옵니까? 제가 혀가 좀 짧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청년 중에, 아 발음이 안 좋아요. 저 혀가 짧아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유튜브 보니까 뭐 중국 사람이라고 하던데, 중국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혀가 짧아서 혀가 짧아죠. 그래서 좀 발음이 좀안 좋아요. 아 되게 막 가까이 하니까 돼지 같이 나오네요. 좀 보기 좀 힘든 얼굴이라도 좀 양해. 이건 그냥 낚시예요, 낚시. 오늘 잡설이 많아서 죄송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요새 바쁘시죠? 김정은 뭐야? 인민공화국 뭐였더라? 아휴, 기억도 안 나.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과 가서 이제 남과 북을 위해서 또 짝짝꿍 하시고 재밌게 잘 이제 하다 오셨는데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고 그러면 좋죠.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뭐 대통령 카카께서 뭐 열심히 하시는 일인데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원하고 북녘당에 있는 우리 같은 동포들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하고 계시는데 잘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보시는 스타일이 좀 겸손한 스타일이신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제가 가가지고 또 이제 북한 주민한테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그건 그렇고요. 대통령 카카 여러 가지 이좀 제가 이제 청년으로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대통령 카카 이거 보실까? 유튜브를? 보실 일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운 좋으면 보겠죠. 운 좋으면 뭐밥 먹다가 심심해서 한번 보실지도 아예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라가 좀 지금 좀 정신없고 좀 어렵습니다. 지금 나라 엉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당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야당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바닥이고, 와, 물가가 또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제가 슈퍼 가서 한 3,000원이면 바나나 샀는데, 3,500원? 4,000원 이렇게 올라서, 어우, 사먹기 부담스럽더라고요. 갑자기 3,000원 주고 사먹다가, 한 2,500원 주고 사먹, 운 좋으면 2,500원 주고 사먹고 그러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드는데 물가를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대통령한테 진짜 드리고 싶은 말 뭐라면 아유 또 맨날 드리고 싶은 말이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청년들을 좀 생각 좀 해주시라고요. 청년들 잘 나오나 이거? 하여튼 잘 나오나?
청년들이 지금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변에 그 대통령 카카 주변에 책사들이 별 머리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좀 뭐라 그럴까? 뭐 그렇게 욕을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책사도 다 잘라 버리시고 좋으신 분으로 이제 머리가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 옆에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으신 이게 좀잘 돌아가는 사람 옆에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뭐 이게 좋은 건 그런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0대, 20대, 30대 엉망이에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엉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이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너무 많아요. 뭐 공감하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 이거 이상하게 나오네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게 나오네 돼지같이 안 나오나 하여튼 대학교가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 대학을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팬이 돼버려요 대통령 각하. 인간 그냥 인간 쓰레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너나 나나 대학교를 다 나와서 지금 엄청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뭔 대학교가 그렇게 많아. 그렇잖아요. 대학교 그렇게 많아서 뭐예요? 고급 인력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적은데, 대학교만 지금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취업을 전문 사람들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은 자리만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다고, 지금. 할 사람이 없어요. 중소기업은 3D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국가에서 잘 해결해 주시고, 뭐 중소기업을 뭐 지원을 해 주시든가.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업이 이제 끝내야게 생겼어요, 제조업이. 지금 나라 제조업이 무너지면 경제가 흔들린다는 건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학교를 정리 좀 해주세요. 대학교 너나 나나 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 진짜 큰일입니다. 진짜 뭐할 말도 없고 그러지만 아니 또 말이 헛나왔네요. 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맞상 또 이제 대통령 카카께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뭐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또. 아 이거 건망증이 아, 심해가지고, 이게 죽어야 되나, 이거 참, 이거, 죄송합니다. 근데, 뭐야, 이거, 저 벌써 8분이 넘었는데. 아니, 뭐였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정지가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 머리가 안 좋아서, 이게 참, 큰일입니다. 죄송해요. 아, 뭐였지? 자꾸 기억이 안 나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아, 돌겠습니다. 잠깐 기억이 날 때까지 프리스타일 랩을 좀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예! 아, 예, 이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문재인! 우리들의 문재인! 힘을 내라, 힘을 내! 당신은 마징가! 마징가처럼 솟아올라라! 응, 주변 국두를 다 때려 부셔! 골통을 깨버려라! 당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제패해봐. 남과 북을 통일시켜봐. 당신은 할수 있어. 응? 할수 있어. 우리의 미래를 당신께 맡길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화이팅! 아, 프리스타일 랩이라서. 이게 계속 하려니까 이게 어렵네요. 하이팅, 하이팅입니다, 대통령 각하. 아, 랩을 했는데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기억 더럽게 안 나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대통령 카카 죄송합니다. 기억이 날 때까지 좀, 이거 뭐냐, 이거. 쌀국수인데, 쌀국수 드실래? 쌀국수. 한뚝배기 하실래? 아, 이거 그게 아니구나, 이건. 아, 그거는 그거. 아, 그거 쌀국수, 쌀국수구나, 이건. 하여튼, 대통령 카카 힘을 내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요새 남자, 여자 혐오가 심한 것 같아요.
서로 인터넷에 보니까 남혐, 여혐이라 그러죠. 이게 진짜 이제 심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좀잘 풀어주셨으면. 하여튼 제가 반하는 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주변 책사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에 제가 정치 BJ를 했었어요. 한 1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 시청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 제 방송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께서. 예전에 제 야당 그 로고에 대해서 윈도우 로고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이제, 대통령께서 디자이너를 채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제 방송을 그래도 책사들이나 아니면 주변 분이 보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하여튼 대한민국은 참 눈물이 나오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대통령 각하.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게 뭐였는데, 지금 청년들이 힘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권 안에서도 힘이 너무 없어요. 제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은 일단은 그 뭐지 여당하고 야당 두 군데 그리고 딱 다른 한 군데 이렇게 네 곳이 이렇게 네 곳이 나눠져서 이렇게 정치가 뭐라 힘이 나눠져서 국회에서 나눠져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당 야당 두 군데 그리고 한 군데는 30대 나 20대 친구들이 만들 수 있는 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30대가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 당에서 30대들이 활약하고 그 당은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당이 나와서 이렇게 4대 체제, 아니 4대 체제가 아니고 말이 헛나오네. 4파, 4파로 이렇게 네 군데로 이렇게 힘이 나누어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잘살수 있게 그런 나라가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제가 잘 못해요, 대통령 각하. 말을 제가 잘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여기 어디 청량리에 사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주식쟁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도 또 이제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 각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나 20대, 문제는 뭐냐면 지금 30대, 20대 친구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싶어도 그 친구들이 소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때 정치 BJ를 그만뒀거든요. 왜 그런 이유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참여가 그렇게 쉽지도 않, 참여를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인물을 하나 뽑아서 나와가지고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그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인물이 없어요. 지금 젊은 층에서. 그냥 인터넷 방송에서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들만 있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카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비극적이에요. 지금. 미래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제조업이 점점 이렇게 돼버리면 10년 뒤에 대한민국은 보장을 못해요. 어떻게 될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뭐 북한하고 잘 통일돼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주변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일단은 북한하고 관계도 좋은데, 북한하고 잘 돼서 또 김정은이가 또 서울로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이벤트가 잘 일어나서 주가도 팡팡 뛰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카카, 근데 문제는, 그, 김정은이, 위원장이, 다른 말을 할 때는 좀 문제가 되겠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또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유엔에 가서도 뭐, 아유, 되게 바쁘게 이제 하시는데, 고생하시고, 또 이제, 그 문제도 올인하신 것 같은데, 근데 국내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국내 지금 국민들이 지금 경제가 그 경제를 이제 잘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선임을 해가 아니 뽑아서 그 사람이 잘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냐면 지금 정치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냐면 수박 겉 핥기식 이렇게 수박 겉 핥기가 뭔지 아시죠? 대통령과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책사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법을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법을 막 만들어내요. 그렇죠? 많이 하시고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뭐냐면 법이 만든 법 법이나 이렇게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법이 융통성이 없어. 대통령 각하.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왜 이렇게 돼지같이 나오냐. 하여튼, 뭐냐면은, 법이 이제 어려운 사람 위주로 빨리빨리 이제 변형이 잘 되게 그에 맞게 돼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그냥, 뭐라 그럴까, 고정관념처럼 이게 법이 돼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장 논리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법을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없는 사람만, 힘없는 사람만 죽어요. 그 만약에 무슨 중소기업에 대한 법을 정한다 그러면은 직원들한테 혜택 볼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대로, 직원들을 힘들게 될수 있는 법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랫사람들만 죽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모르겠는데, 그런 법안들을 이제 잘, 해서 융통성 있게, 법이 융통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게, 그냥 카멜레온처럼 싹싹싹싹 바뀔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법을 체제로 좀 바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아유 너무 긴데 조금 한 5분만 하려고 그러다가 되게 많이 나왔네. 지금 뭐냐면 서울을 보시면 저도 청량리에 사는데 저기 뭐 압구정 가고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많고 뭐 바깥에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지금 어? 와, 교통이 너무 엉망이에요, 지금. 그리고 보복 운전이 이런 것도 많고, 제가 보니까. 이런 걸좀 형사 처벌을 강하게 해서 교통 체계를 잡아주세요. 이게 나라 개판이에요. 교통이 왜 이래, 이게. 그렇잖아요. 개판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서 좀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제, 대통령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 그 주변 책사가 알아서 하든가, 잘 하세요. 제발 좀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댓글 보면 뭐 너나 잘해 이러는데, 에이 뭐 저도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그냥 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그냥 조금 제 생각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뭐저 같은 사람 말도 들어봐야죠, 아까? 뭐 이게 유튜브를 근데 대통령이 이거 볼까? 모르겠네. 목이 이상하네요. 볼래나? 하여튼 볼래? 모르겠네. 하여튼 이 교통 체계 아 진짜 좀 제가 차를 못 사겠어요.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갈라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우 그냥 오토바이도 막힐 때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응? 그 부동산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 그냥 부동산은 그냥 뭐 지금 투기가 의식주 가지고 투기가 되지 않으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집값이 너무 뜨고 이러면서 그 집을 못 가진 사람들은 허무해져 버려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 카카도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뭐라면 이제 그 뭐지? 원래 자기가 샀던 집값보다 더 많이 샀으면 많이 금액이 그 이익이 생긴 만큼 그만큼 세금을 전부 다 때려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집값이 절대 안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이게, 청년들이 죽어버려요, 진짜.
되게 강력하게 가야 돼. 강력하게. 그냥 집으로 얻은 집값으로 얻은 수익을 전부 다 그냥 국가 전부 다 세금으로 때려버리세요. 그렇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청년들도 빨리 그 집값이 안정돼야 그 뭐냐 그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데 대통령 카카 저는 뭐 이게 엉망이지만 저 20살에 지금 37인데 82년생인데 20살에 연애 한번 해보고 지금 한 번도 연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같이 불행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 집값 좀 잡으시고 그래서 내가 연애 못한 게 못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능력이 좀 많이 문제가 있구만. 저 엉망이에요 지금. 청년들이 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다 포기죠. 지금 5포세대인데 희망 포기, 좌절 포기 아니 좌절 포기네. 자, 뭐 대포기 좌절 포기 됐지만 그냥 헛소리했어요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청년들이 마음 놓고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쑥쑥 낳고 애기도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인간들이 그냥 분유값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뭡니까 나라가 큰일입니다 진짜. 집값 먼저 잡으세요 제발. 집값 집 그리고 집 뭐하러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그 집값 올라가지고 1, 2억 올리면 좋긴 좋은데 그 누군가의 다 피눈물이에요 그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집값 올라서 부자 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잘못하면 나라 경제가 망할 수가 있어요. 집값으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이에요, 국민 여러분. 엉망입니다. 그 지금 집값으로 들어갈 돈이 그 집값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주식판에 들어가서 중소기업이나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결국은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요, 이거. 잘못하면 나라 망해,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요. 하여튼, 대통령 카카,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 꺼졌나?